아, 이렇게 되면 정윤 선수로 갑니다. 홈에서 하이파이브 하자. 오케이. 나무나무 칸칸하고요. 오늘 정윤 선수 직전 타석에서 2루타 기록한 바 있습니다. 정윤아, 진짜 하나 짜. 제발 하나 걸려라. 한 방에 절실하다. 제발 우윤이 나도 했는데 15개인데. 우윤이 가자 우윤이. 가자 가자 가자. 초구 바깥쪽에 볼. 아, 잘 던진다. 갈수록 볼이 부족하지로. 그래서 가운데 잘 안 와. 그러니까 낮게 낮게 엄청 좋네. 오늘 진짜 본인이 원하는 위치 근처로 계속해서 공을 던져요. 아, 좋아요. 정말로. 스윙이 되면서 카운트 원앤원입니다. 아, 노렸는데 공을 노렸는데. 아, 제발. 홈런은 안 나온다. 그때는 나. 아, 홈런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죽고 문어 첫 타자 그래요. 문어 첫 타자 하면 7할 이상 나가니까. 그러니까 영대형이면 승부치기? 주자 놓고? 좋은 거 해, 좋은 거. 네, 뭐 쌍둥이 아버지 오늘 이 1회 보여줬었던 그 다이빙 캐치 그거를 기념하는 홈런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진짜 많은데. 스타트, 스타트. 스타일이야? 진짜 진짜.
와, 체인지업을 오늘 공략을 못했어요. 천범석 선수의 체인지업을 공략을 못했는데 왼쪽으로 뜨니까 와 이렇게 됐죠. 쌍둥이 아버지로서 정말 역사적인 멋진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마지막 이 한순간 가장 빛나게 된 정의윤입니다. 네, 사실 뭐 경기 시작하자마자 유희관 선수의 그 안타성 그렇죠. 치를 하고 나서부터 네. 마무리를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와, 정의를 홈런을 허용할 거다. 지금 천봉석도 최규호 감독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홈런 맞을 선수한테 맞은 게 아닌데. 이찬이! 기자해! 천범석 선수가 투를 우스터즈 상대로 보여줬었는데 결국은 이제 양희찬 선수를 마운드에 냈습니다. 김문호를 상대합니다. 문호 주자 없어, 치잖아. 주자 없다, 주자 없어. 야, 여기서 1점 더 빼야 돼, 애들. 아, 밀어냈고요. 아, 밀어냈고요. 앞에, 앞에, 앞에! 좌익수 잡아내면서 이닝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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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맞죠, 맞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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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투아웃 이후에 터진 정윤의 슬로포. 그 한 점을 지키면 몬스터즈는 연패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우윤 씨, 믿고 있었다고. 따라가, 따라가. 따라갈 수 있잖아. 가끔 좋은데. 자, 원준. 네. 따라가. 네. 뒤집기, 뒤집기. 우엽씨, 우엽씨, 우엽씨. 하자, 우엽씨. 하자! 그럼 한번 써보자. 해보자. 9-8 한 점차 이제 세이브 상황입니다. 정윤 선수의 솔로 홈런 한 방이 이제 지키면 되는 상황을 만들어줬고요. 네. 지켜야죠, 이제. 네. 네. 경기를 끝내야죠, 이제, 우리. 자, 수비 집중하고, 집중! 마지막! 이래만, 이래만, 한 해만. 오! 마운드에 신재웅 선수가 또 올라왔습니다. 그땐 글쎄요, 이런 마무리 상황이라든지, 리드를 지켜야 되는 마지막 상황이 니퍼트 선수를 써왔는데, 오늘은 김성근 감독이 신재웅 선수를 계속 남겨두고 있습니다. 과연, 김성근 감독의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지, 9회 초가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다수계 정원준. 정원준 선수는 올 시즌에 3할 8푼 5리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는 2학년입니다. 원준이 살아나가! 끝까지 하자, 끝까지! 한번 더, 한 번 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팔 풀고 있어요, 될 것 같아요. 첫 타자, 집중해보자, 첫 타자! 첫 타자를 꼭 막아야 됩니다. 네. 으쌰! 최고! 으쌰! 스완! 오케이! 라이스볼, 라이스볼! 안쳐, 안쳐! 칠라고 나왔는데, 칠라고도 안 해. 맞자고 맞춰. 으쌰! 다시 또 스완! 오케이! 스트라이크 투 타자에게 불리한 볼 카운트. 간절해, 간절해. 간절하게, 간절하게. 줄라, 줄라. 여기서 깜짝 놀라게 직구 하나 심을까? 신재영에게 유리한 볼 카운트. 여기서 승부를 끝낼 수 있을까요?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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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라이크 3등형! 네! 좋았어, 좋았어! 안정아. 타자 정원준을 잡아냅니다. 3K로 끝내라는 얘기. 좋았어. 영. 자. 이제 남은 아웃 카운트 두 개. 야, 강민호도 오늘 정말 잘 싸워줬는데 지는 거는 이 선수들이 굉장히 억울할 거야. 그죠? 그러게요. 아. 무조건 줄여야 돼, 무조건. 줄라입니다. 집중해서, 집중해서. 타석의 변재혁입니다.
변재혁 선수 역시나 2학년 선수가 되겠고요. 강릉고등학교의 백업 외야수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여기 잡자, 여기 잡자. 초보 바깥쪽 스트라이크. 슬라이더 꺾이는 게 좋아. 꺾이는 게 확실히 프로야. 이고 파울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거야. 야, 힘만 잔뜩 들어가면 방망이가 안 나온다니까. 하체 회전 되면서 앞으로 빼야지. 스트라이크 투수에게 유리한 볼 카운트. 타자는 무조건 칠 겁니다. 남은 스트라이크 카운트 하나. 신재영. 으쌰. 땅볼을 잤어요. 타고 느립니다. 기원아, 천천히 해라. 자, 1루. 1루. 그래서 승부감을 쏟아요. 주자가 1루로 갑니다. 아, 문교훈 선수가 40도 제대로 된 송구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공을 이래 나아프. 그냥 뿌리 뿌면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아쉬운 결과가 되고 맙니다. 이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책의 아픔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요. 네. 오늘의 저 실책 3개, 저 전광판에 실책의 숫자가 올라갈 때 몬스터즈에게는 항상 위기가 왔었습니다. 그냥. 네. 타임. 아, 결국 김성근 감독이 마운드로 향하네요. 뭐라, 괜찮아. 야, 또 해야 돼. 알겠지? 괜찮아. 수고했어. 네, 형님. 수고했다, 형님. 수고했습니다. 수고했다, 수고. 자, 결국 김성근 감독은 신재영 선수를 내리고요. 투수를 교체합니다. 너 나 괜찮다. 그런가? 아니 머리 쳐서는 괜찮아. 생각이 너무 많아. 아니야. 해. 다시 있게, 다시 있게. 괜찮아. 거기 들고. 너 네가 이겨내야 돼. 너 괜찮아. 죄송합니다.